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국의 방위산업 왜 이렇게 헤매냐. 미국의 방위산업은 아주 잘 나가는데 약간 안타까운 자조적인 기사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났습니다. 중국이 지금 놀라운 속도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이제 경쟁하겠다고. 그러니까 군사비 지출을 막 늘려요. 그러면 비행기, 군함, 탱크 같은 무기 생산을 많이 하면 당연히 이 같은 중국의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의 수입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난 4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 스웨덴의 국제평화연구소가 작년에 세계 탑 100 방위산업 기업의 어떤 수익이나 여러 가지 경영 지표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100대 방위산업 중에서 한국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 39%로 팍 증가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방위산업은 지난 4년간 0.7%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지금 세계 방위산업은 역대급 호황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가자 지구 전투 때문에. 그래갖고 세계 100대 방위산업 기업의 4분의 3이 대박인 겁니다. 막 그냥 캐시카우로 돈이 막 쏟아져요. 수입이 증가했어요.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 러시아가 막 개판치니까 폴란드,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가 막 군사비출을 늘려갖고 군사비가 평균 3.7% 증가하고 2조 2천억 불 막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의 방위산업의 수입이 최소한 세계 평균의 3.7%보다는 높게 증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1%도 증가 못했냐 이겁니다.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에서 41개는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9개가 있는데 이 9개 중국 기업 중에서 5개가 수입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0.7%밖에 평균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죠. 수입이. 중국에 잘 나가던 그 노링코라는 그 방산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지상무기를 맹기는데 이거는 수입이 2.7% 감소했고 중국 항공화학산업도 무려 수입이 21%가 감소했습니다. 저건 이제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가 그 발표한 세계 100대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K방사는 4개가 들어있죠. 한화그룹, 카이, 로템, LIG, 넥스완이 들어있는데 아이고 한화그룹은 무려 53%가 증가해갖고 2021년에는 42등이었는데 세계 방산 탑 100 중에서 작년에는 24등으로 팍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펄펄라는 K방산 헤매는 차이나 방산입니다. 왜 이렇게 K방산하고 차이나 방산 이런 격차가 일어나냐면요. 자, 그럼 우선 세계 군사비를 얼마나 쓰냐 비중을 보십시오. 미국이 세계 군사비에 한 40%는 미국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 칠만하죠. 중국이 13%, 그 다음에 러시아가 약 한 4%, 인도가 3.6%고 의외로 사우디가 많이 씁니다. 사우디가 5등이에요, 5등.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궁2 같은 미사일 팍팍 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9등입니다. 그래도 군사비 지출에서도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죠. 근데 이제 차이나가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무기가 산업이 크려면 수출 산업 봐야 되냐. 얘들은 미국은 군사비를 전 세계 39%지만 세계 방산 기업 수입의 50%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수출 산업화하니까 무기 산업을 여기서 수익이 좋아지고 이렇게 미국이 강한 어떤 군대를 육성할 수 있는데 차이나는 13% 군사비를 쓰는데 세계 방산 수입 16% 이게 좋습니다. 근데 이 세계 방산 수입 이게 거의 중국은 내수용 인민해방군 해군 공군 육군의 비행기 탱크 제공하는 방위 산업이고 수출 산업화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 차이나가 참 안타깝게도 주력 무기 이제 무기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주력 무기 메인 웨폰 시스템이 있고 부수적인 무기 예를 들어 주력 무기라는 게 전투기 군함 탱크 이게 이제 주력 무기 이게 일종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이 비주력 무기 뭐냐 뭐 박격포, 총알, 소총, 군복 이것도 방산이거든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차이나는 주력 무기 시장에서 세계 주력 무기 시장, 쉽게 말하면 결국은 돈 많은 나라가 무기를 많이 사잖아요. 약간 이야기하면 뚫으려면 유럽 국가나 크게 사우디 이런 데 뚫어야 되는데 이런 데를 뚫지 못하고 인민해방군을 위한 무기를 맹길다 보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니까 이게 국내적으로 뒷받침해질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좀 배가 아프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의 국방부가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의 어떤 대표적인 언론기관인데 야, 저렇게 K방산이 잘하고 있지만, 쟤네들. 저거 수출 일시적인 현상이야. 잠깐 뭐, 이렇게 뭐, 중동이나 뭐, 폴란드에 팔아먹을지, 저거 지속성이 없다고 났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고 몇 년에 주는데도 K방산은 폴폴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러냐면, 우리나라의 그 K방산의 수출 시장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주로 메인 시장이 나토 국가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도 우리나라 무기 사고 있어요. 요번에 루마니아도 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라토 국가고, 그 다음에 선진국인 호주, 그 다음에 엄청나게 무기를 많이 사는 인도, 터키도 이게 방산기업의 강자입니다. 터키까지 이제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니까 세계 주력 시장에 수출하는 무기도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50 경전투기, 잠수함 이런 거 메인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는데 차이나는 위대한 중화제군 쪽팔리기에도 무기 수출의 60%를 파키스탄이 전 세계에서 차이나의 거의 뭐 유일한 군사 동맹국이거든요. 파키스탄의 60% 무기를 쏟아붓는데 문제는 파키스탄이 차이나에 진 빚이 무려 400억 불이래요. 그러니까 뭐 외신은 약간 비꼬노트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중국이 파키스탄에 돈 꿔주고 그 돈으로 중국 무기 사기가 맹긴다 그러고 또 중국의 3대 무기 수출국이 파키스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미얀마 이 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수출 산업 하는 데서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좀 세계 그 방산시장에 한번 나가보려고 특히 이제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이게 돈이 많으니까 막 살아서 여기 한번 K방산하고 붙어봤는데 연전연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는 후티반군이나 그 하마스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유시설에 큰 타격을 입으니까 엔파이어 미술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미국의 패트로이트 빼놓고는 값싸고 좋은 게 청궁투, 코리아의 청궁투. 그런 거 차이나가 미투 우리도 한번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 팔아볼게. 그러면 LY-71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의 이제 대공 엔타임 무기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그래 그럼 중동 사막에서 한번 쏴봐 한번 시험 발사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랬는데 아 쪽팔리게도 사우디 사람들이 보기에 야야 청공투가 하나 그래 청공투를 딱 선택하니까 한번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단거리 지대 이제 탄도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KTSSM이라고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데 저거를 천무에서 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아까 말한 노린고그룹, 중국의 북방공업그룹 이것도 쌩문대거든요.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방산기업인데 여기서 호룽 300이라는 걸 이제 탁 내가고 이제 우리나라 KTSSM하고 이제 또 중동에서 한번 테스트를 팍 했는데 이것도 쪽팔리게 찍! 중동 국가가 야야야 코리아 K방산이 났다고 선택을 한 거니까 위대한 중화제국의 방산이 쪽팔리는 거지. 옆에 조그만 나라 한국한테 그 붙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 소셜미디어에 싱호라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야 뭐 베이징 정부는 차이나 무기가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뭐 결코 뒤지지 않고 어느 면에서 앞선다고 크게 자랑하는데 이게 뭐 옆에 미국이나 러시아도 아니고 코리아의 방산에 이거 팡팡 우리가 깨지냐라고 이제 중국에게 소셜미디어에서 이야기하면서 야 혹시 그 K방산이 잘 나가고 특히 청공투 같은 거 저런 거 잘 나가는 게 미국이 한국에 기술 지원을 해줘서 그런 게 아니냐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나라가 이 기술 원천이 있지 않습니까? 방산의 원천 기술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흔히 모든 나라는 우리가 미국의 원천 기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방산을 중동이나 유럽에 수출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K방산의 원천 기술은 아주 재미있어요. 주로 이제 미국 기술이지만 러시아 기술이 들어있어요. 소비에트가 망할 때 우리나라가 소비에트 돈을 꺼줬거든요. 그때 불공 사업이라 그래갖고 이제 소련이 야야 우리 이거 없다 이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방산 기술 줄게. 그러니까 뭐 망해가는 나라의 방위산업 사장들은 정신이 없잖아요. 뭐 직원도 월급 줘야 되고 과학자들 오해줘야 되니까 그냥 그때 우리나라한테 주지 말아야 될 최첨단 방산 기술, 군사 기술을 막 줘버린 거예요. 소비에트가. 또 우리나라 기업들 뛰어나잖아요. 이거 갖고 개량하고 발전시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K방산의 디딤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현무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저게 러시아 원천기술이에요. 러시아 이스칸디르 미사일이 있거든요. 저게 이 현무가 러시아 원천기술이고 근데 K9 자주포 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에서 이제 중국 자주포하고 인도가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샀거든요. 빵빵 한번 쏴봤어요. 근데 중국의 자주포는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는데 K9 자주포는 빵빵빵 떨어진대요. 근데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포를 한번 빵 쏘면은 포가 꼭 절대로 제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반동 때문에 이렇게 포가 흔들릴 때문에 다른 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6.25 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6.25 전쟁 때 나오면 전쟁을 많이 해본 베테랑 고참 병사는 포탄이 빵 떨어지면 얼른 그 포탄 떨어진 자국에 가서 바짝 엎드립니다. 절대로 그 다음 포탄은 안 맞는데요. 왜냐면 포가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저쪽 차이나 쪽에서니까 정확히 타격지점에 계속 맞더래요. 왜냐면 그 아래 특수 실리콘이 있는데 여기 실리콘이 충격을 흡수해주니까 이 포가 흔들리지 않는데 요 기술이 소비에트에서 들어온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뭐 일간지에 난 거 보면 야 시진핑 주석이 나섰는데도 중국 방산이 죽순다는데 아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이먼이래요. 아르헨티나가 이제 이 전투기를 살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고 시진핑 주석이 아르헨티나 대통령한테 뭐 연락 세일즈 마켓들 한 거예요. 왜냐면 하도 중요한 거니까 정상 세일즈 외교죠. 그래서 중국이 자랑하는 JF-17 34대를 아주 파격적인 금융 요건으로 팔아줄게. 그 정도로 정상 외교를 그 베이징이 아르헨티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 정부 뭘 샀냐 하면은 중국이 주겠다는 JF-17은 세 비행기. 아르헨티나 덴마크의 F-16 중고 비행기를 산 거예요. 덴마크가 F-35를 미국으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16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F-16을 아르헨티나에 팔라고 세일즈 했는데 덴마크의 중고 비행기하고 중국이 자랑하는 새로운 비행기하고 해가지고 지금 쪽팔리게 완전히 그 이 덴마크한테 한 방 먹은 겁니다. KF-21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에 보시는 우리 보람에 저게 이제 26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니까 지금 중국이 바싹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KF-21이 4.5 세대라 그러는데 저게 이 미국이 조금 저게 록히드 마틴하고 같이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건데 조금 무기 도와주고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5세대 스텔스로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세계에는 5세대 스텔스 시장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중국이 1세대 스텔스 비행기 맹긴 게 저 앞에 청두 J-20입니다. 저걸 맹기고 저 얼마 전에 중국이 2세대 J-35에는 스텔스 비행기를 이제 선보였는데 요 J-20 스텔스 전투기 조고하고 맞붙을 대항마가 필요한데 미국은 저기 미국의 방산은 로키드 마이티나 그런 미국의 방산은 저기다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F-35 맹기느라고 그러니까 저걸 그냥 놔두면 중국이 어떤 그 이 4.5 스텔스 시장에 이런 거로 세계 시장 치고 나오면 피곤하니까 야 대항마를 하나 키워야 되겠다. 딱 워싱턴에 보니까 K-방산 그래갖고 몇 년 전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K-방산에다가 스텔스 전투기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전해진 효과가 이번에 나온 KF-20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전투기 있잖아요. 경전투기 또 중국이 아까 전화하는 거 아르헨티나에다 팔다 쪽팔린 거 JF-17
정말 파키스탄에 팔았고, 미얀마. 미얀마는 뭐 중국의 꼬북 나라죠. 군부. 미얀마 아주 가난한 나라고 팔아봤다 몇째 팔았겠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팔 정도인데, 아, 우리나라 FA50은 뭐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데 이렇게 팔고 훨씬 이렇게 이 수출 시장이 다변화 돼 있죠. 베이징의 꿈은 잠수함 한번 수출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세계 뭐 군사 강국으로서 잠수함 숫자하면 미국, 뭐 러시아, 차이나 핵 잠수함 갖고 있는데 왜 쪽팔리게 잠수함 한 대도 수출 못했냐 이겁니다. 한국은 10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잠수함 세 척을 수출했는데 그러니까 베이징이 달달달달 벗고니까 중국의 이제 방산 기업이 수신대가 타일랜드 태국이에요. 사진에 보이는 그 잠수함이 중국의 그 태국에 팔려고 보이는 잠수함 모양인데 태국 해군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격 좋게 해갖고 태국에 파는 걸로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아, 근데 그 계약 쪽에 독소장이 있는 걸 차이나가 이렇게 방심한 거예요. 독일제 잠수함 엔진을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잠수함 엔진하면 독일제가 최고거든요. 그 당시엔 독일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잠수함 본체 맹기고 엔진 실으려고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안 돼. 잠수함 엔진은 국가 안보에 관계되는 기술 때문에 수출 못 돼. 딱 끊어버린 겁니다. 우리 K방송은 인도네시아 수출 나와서 지금 뭐 캐나다 해군이 잠수함 대량 수주하겠다고 폴란드는 우리 아주 고객입니다. 고객이에요. 그다음 뭐 잠수함도 좀 사볼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영국의 방산 기업 이런 데하고 손잡고 지금 캐나다 잠수함 이런 데 진출할 정도로 잠수함도 지금 차이나가 쪽팔릴 정도로 우리가 앞서고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늘과 바다에서 우리 K방산인데 땅은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뭐 흑표전제 K9 전이 아주 선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이제 은근히 지금 차이나의 중국몽, 군사몽, 중국 경제 흐름을 보면 구소련 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구소련이 왜 망했습니까? 미국하고 군비 경쟁을 하는데 한때 GDP의 한 20, 30%까지 군사비에 쓰니까 소련 경제가 뒷받침을 못 해줘가지고 망한 거거든요. 그 군사비 지출을. 근데 중국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이렇게 군사비 지출을 늘리면은 당연히 방위산업의 수입이 늘어나고 수익, 이윤도 늘어나야 돼요. 중국의 주요 방산기업이 거의 지난 4년간 수입 증가가 정체상되는 것은 뭔가 중국의 국방력 증강하고 중국 경제가 받칠 수 있는 것 사이에 과부하 현상이 발생했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경제 점점점 중국의 국방력 증강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중국의 방산기업은 분산 복합기업이에요. 어떤 공장에서 민수용도 맹기고 이 방산기업도 맹기는 게 이 경영사태나 수입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아요.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 밝힌 것보다도 더 경영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차이나의 그 방산기업의 아킬레스건은 참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의 수주 산업하지 못하느냐? 중국 무기 시스템이 검증이 안 됐어요. 여러분, 무기는 써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70년대 그 해병대 청룡부대에서 근무하면서 군수장교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창원에서, 뭐 자주국방 그래갖고 그 155mm 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맹기렀다고 이렇게 갖고 와서 실제 이제 전방에다 배치를 했어요. 처음에 딱 보고 몇 발 써보니까 빵빵 잘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1년쯤 지나서 뭐 이렇게 막 포를 많이 이제 사격 연습해 보니까 보고가 들어왔어요. 포 신압이 균열되는 거예요. 여러 번 써보니까.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가정용 테레비나 컴퓨터하고 달라갖고 아무리 처음에 사갖고 이렇게 테스트 시험 세워봤고 괜찮아도 여러 번 써고 실제 전투선 써보면 막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검증받은 무기 시스템이 중요한데 세계에는 3대 무기 시스템, 미국 시스템, 러시아 무기 시스템, 차이나 무기 시스템인데 미국하고 러시아 무기 시스템은 검증받았어요. 특히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나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각종 무기를 검증하고 있는데 차이나 무기 시스템은 검증을 안 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군사 전문 팀들이
전쟁 시뮬레이션, 공중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중국이 개발한 제21세대 스텔디가 미국의 F-22 랩터, 이것도 세계 최강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하고 아, 맞짱 뜰만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잠깐 못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또 이 중국의 제20이 우수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항공전 애들 뭐 이렇게 게임하는 식으로 시뮬레이션 한 거 갖고 그런 이야기 안 되죠. F-21 랩터는 엄청나게 많은 실전 경험한 비행기고 스텔스 제20인 건 지금 맹기를 갖고는 우아하게 비행장에서 몇번 뜨고 내린 비행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견제죠. 뭐 옛날에 뭐 미국의 F-35 기술을 중국한테 해킹당했다고 할 정도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할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허술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미국의 군사기술을 해킹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첨단 군사 반도체 장비나 뭐 이렇게 부품도 받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미국이 철저히 봉쇄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기술 공급이나 부품 공급의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원활치 않은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원더풀 K방송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